아, 이게. 아니 박정민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얘기 다 들으시고 진짜 남자 쪽도 입장이 이해가고 가정주부인 예, 마담님들 입장도 이해. 네 오늘 너무 좋은 샘플이 샘플이요? 다 나와 샘플 치치 아 저희 제품으로 보시면 돼요. 부부가 왜 이혼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주 많아요. 근데 저희가 그 가정법원 판사님들 교육을 제가 한참 하면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모든 부부가 이혼 소송 때 사유에 모든 부부가 이혼 소송 때 사유에 아니, 이거 귀 기울여서 듣고 싶으신가요? 귀 기울여서 또 시작됩니다. 시작됩니다. 감독님, 카메라 감독님께서 예. 이혼을 할 때 그 소송 법정에 이혼 사유에 똑같이 써오더라고요. 선생님 뭐라고 써왔을까요? 어떻게? 저희가... 이혼 사유에 성격 차이? 네, 정답이에요. 모두가 가회를 받은 것처럼 성격 차이라고 써오더라고요. 그런데 그렇죠. 판사님들과 제가 합의 본 건 성격은 차이가 있을수록 훨씬 잘 산다였어요. 예, 예. 왜요? 근데 많은 부부들이 진짜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이유가?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. 이 인간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. 그런데 이 말이 안 통한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말은 우리 음성 언어가 100%일 것 같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아요. 아까 꼭지 더 넣으셨죠? 네. 대화에서 사실 음성 언어는 7%밖에 해당하질 않아요. 93%에 뭐가 들어가냐면 선생님 뭐가 더 중요할까요? 말투와 표정. 그래 말투. 말투와 표정. 표정. 표정 하나에 큰 상처 받으셨죠. 그리고 선생님의 말투에서 누군가는 굉장한 독을 또 그렇죠. 아내분은 부르셨을 수도 있겠죠. 그렇겠지.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건 의사소통의 패턴 때문에 이혼하는 거다. 그래서 보니까 남자는 이게 좋아 여자는 이게 좋아가 아니라 누군가는 말 없는 배우자가 좋고 누군가는 말 많은 배우자가 좋잖아요. 내가 좋아하는 대화에 패턴이 있는 거죠.